저는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선교사로 파송받지도 않은 평신도입니다. 목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저희 간증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한 마음을 또한 전합니다. 제가 캐나다 원주민과 생활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원주민 울프클랜 6대족으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저희 원주민 이름은 딜델렉스캐니스트, 영어로 샤이닝 마운틴, 빛나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복음 전파가 가장 어려운 종족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웃 전도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 종 셋을 불러서 한 종에게 금 다섯 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금 두 달란트를, 또한 한 종에게 금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올해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그때 그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으니까 게으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악하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악한 행동입니까? 저는 주인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가실 때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말씀을 하고 가시든지, 갈 때는 아무 말 없이 가셨다가 돌아와서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악하다며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또 이 신명기 15장의 면전의 말씀을 읽다가 그 공통점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는 상관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면전이 오게 되면 그동안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입니다. 면전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워주기를 끓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세상의 논리입니다. 리스크 매니지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융자 시 담보 받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시고 그 행위를 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것과 하나님께서 저거에 하는 악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익을 남겨야 할 종이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해서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창조의 낭비입니다. 창조의 낭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악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저희 짧은 여정, 짧게 저희 여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서른 살에 미국에 유학 와서 스티븐 공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마치고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되어 5년간 근무한 후에 35살의 나이에 혼자서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컴퓨터 소프트 회사를 창업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업한 지 18년 만에 거의 500명의 회사로 성장시킨 후 저는 2010년 저희 회사를 CSC라는 대기업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파는 그해 저는 지금 있는 그러니까 알라스코 인접한 캐나다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고 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원주민 시장이 저보고 송이 가격 폭락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들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땜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큰 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 저항력은 오늘 원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를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키워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원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 후 그곳에 원주민 두 명과 같이 빅섬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지난해 원주민이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원주민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원주민 비즈니스맨이라고 저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원주민입니다. 저는 선교사는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같이 일할 선교사가 선정이 되었고 이제 입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송기철이 지난 송기철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바로 이틀 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시속 60마일로 달리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큰 사고가 나서 차는 완전히 폐차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사고로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 내 자신에게 섭섭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왔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고는 어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7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으로
부었습니다. 제 일생 나머지를 다 바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저는 다시 30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끝낼 수 없겠구나. 다음 사람이 와서 끝내 주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성교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엘 무디가 말했습니다. 100명 중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친구를 닮기 위해 교회에 나갔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무사히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닮고 싶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웃 전도가 어렵듯이 해외 선교도 같은 이유로 어렵습니다. 왜 선교가 어렵습니까? 선교사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아니라 선교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한국 선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휴교권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경계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선교의 박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입국을 하면서 겉으로는 비즈니스 비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입국해서는 한다는 고한 비즈니스는 하지 않고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이 느낀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 속았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속았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부터 그들은 경계를 시작할 것이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유를 대해서 추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무슬림을 추방하려고 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현재 선교의 문이 닫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선교사들이 해온 비정직성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비정직성이 선교의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선교의 문을 다시 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비정직성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고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전도의 문을 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비교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슬림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에 담고 싶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전도 종족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전도가 안 된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오전도 종족이란 전도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을 일컬어서 말하는 대사용어입니다. 북미 원주민,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은 바로 이 오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캐나다 원주민에게 기독교는 그들이 문화와 언어를 말살한 나쁜 사람들의 종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지덴셜 스쿨은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없애려고 한 그것으로 주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레지덴셜 스쿨은요, 아동이 다섯 살이 되게 되면 부모와 강제로 격리시켜서 기숙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엄청난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수많은 아동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성적인 학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주역을 담당한 교사들이 거의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도
정독에게 성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정독에게 성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정독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톡스 작업이란 그들이 선입관이 편했음을 우리는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디톡스 작업입니다. 원주민에게 있어서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 그들이 선입관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 기독교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은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선입관을 없애주는 것이 저희 삶의 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북미 원주민이나 만 오전도 정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 미국의 한인 사회가 오전도 정적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톡스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좋은 사람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정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본질적인 것보다 비전,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만몬이 미진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전도의 방해꾼입니다.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내려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디톡스 작업입니다. 저는 아직 원주민 동네에서 교회 개척 선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비즈니스 매너로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사꾼이 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원주민 회사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 두 번째는 나눔, 세 번째는 자립입니다. 시간상 정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직이란 속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무장해제하고 나를 신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송유철이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생산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폭락을 막으려면 잉여분을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 잉여분을 건조함으로써 가격의 폭락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건조하게 되면 식감의 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조시 가격과 싱싱한 가격, 송이를 팔 때 가격이, 수매 가격이 다릅니다. 건조시는 파운드당 6불 이상을 주게 되면 비즈니스가 어렵고요. 싱싱한 송이를 팔면 2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8불을 최선 줄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공휴일이라 대부분의 바이들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나에게도 싱싱한 오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한 원주민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바위들이 문은 닫은 상태였습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조용으로 샀습니다. 너무나 고마워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싱싱한 오더가 돌아왔는데 그것을 달라 딱 맞는 물량이었습니다. 더 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파운드당 2불 총 100불을 더 주었습니다. 눈물이 글썽하더군요. 여러분,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정직한다는 것은 손해를 봄을 의미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정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마음을 돌려줍니다.
저는 전에 있던 저희 회사가 가장 성장한 가장 큰 원인을 저는 인테그리티 정직을 회사의 최고 가치로 운영하며 살아왔다고 확실합니다. 예, 노력하는 것을 덧셈이라면 정직 인테그리티는 곱셈입니다. 아무리 큰 숫자라고 해도 곱하기 0 하면 0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 쌓아놓다 하더라도 이 정직이 없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훌륭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리더십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도 숨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숨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직은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직은 일관된 삶을 의미합니다. 말과 삶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수를 할 때 잘 나타납니다. 실수를 숨기려고 한다든지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마이너스로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상대방이 모르는 것까지 다 들추어내고 미리 보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고요. 언젠가는 상대방을 무방비로 만들고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화이드라는 제약회사와 에버시라는 제약회사를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저는 저희 가장 큰 고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의도를 아십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숨은 의도까지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을 점령한 백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원주민에게 무료로 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료로 돈 주니 지금 원주민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앞에서 무거운 말을 전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 나쁜 일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전도 점점 급속히 변하고 있는 한국계와 미국 이민계의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도록 하시옵소서. 캐나다와 미국 원주민에게도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